헤드러시 코어입니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와, 얘는 박스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오토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런 건요, 멀티 이펙터, 이 멀티 이펙터 대홍수의 시대에서 오토튠이 탑재돼, 이거를 이렇게 내고 온 건 또 처음 봤죠. 그쵸? 앰프 크로는 여기에 쫙 이렇게 뭐 기능들이 적혀 있어요. 밖에서부터 여기가 전원 아답터가 들어있는 건가? 오, 맞아. 여기 전원 아답터가 들어있었어. 에이, 너무 크다. 너무 커, 너무. 아! 아하.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거운데, 제가 이 무게에 대해서 좀 편견을 버린 게 이제, 아, 무거워서 안 좋다,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는, 이게 아니라, 그 스테이지 플로어에 보면 스테이지가 막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바닥이. 근데 무겁고 딱 안정성 있는 이 멀티 이펙터가 오히려 되게 좋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네. 와, 이거 진짜, 와. 진짜 기계네요, 기계. 하나의 컴퓨터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진짜 무겁습니다, 이거. 와, 여기에도 보시면 앞에 박스에서 쓰여 있는 것과 같이 기능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블루투스도 되고요. And more! 더 있다는 거죠. 더 있는 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 네, 이거 되고요. 여기 메인폰 따로 나와 있고요. 없어요, 뭐가. 그쵸? 다 이 안에 터치로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이오가 기똥찹니다. 아이오가 없는 거 없이 진짜 다 있어요. 제가 본 아이오 중에 제일 많은 듯한 느낌? 뭐 그런 게 있네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설명하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요, 이쪽이 보컬 전용이에요. 보컬 전용 단자예요. 그래서 얘는 보컬만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기타 인아웃 있고, 다른 악기들 인아웃 있습니다. 네. 아이오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까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게 좀 재볼게요. 3.72kg. 와, 와, 진짜 제일, 얘 제일 무거우네. 이 기네스북에 올렸어, 지금. 썬데이 기타, 네, 레코드에 지금 올랐습니다. 하, 사운드 너무 궁금하죠? 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립도 오미 김병호입니다. 빠빠빠빠빠. 자, 올 것이 왔습니다. 헤드러쉬. 와, 이게 뭐 3.7kg나 나갑니다. 네, 엄청 무거워요. 정말 기계 장비 하나 들어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건 거의 뭐 옛날 우리 80년대, 70년대 TV 크기 정도의. 네, 그렇죠. 엄청나게 큰, 예, 시니 모니터. 네. 이걸로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볼륨하고 메인하고 폰 이제 볼륨 있고요. 볼륨만 있고. 네, 얘는 이제 조이스틱이에요. 아, 뭐 똑같은 여기 네. 다 바꿀 수 있는데 네. 터치도 되고 이것도 되고. 네, 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섯 개의 풋스위치로 되어 네. 있습니다. 얘도 이제 쭉 길게 누르면 이제 각자의 그 역할이 또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 네. 자, 그럼 한번 오늘 해볼게요. 아, 화려하게 들어오네요. 네. 지금 우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을 했고요. 네. 야. 네, 진짜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진짜. 이게 헤드러쉬가 터치 스크린의 거의 초창기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멀티 이펙터의 그 이 대홍수, 멀티 이펙터의 대홍수의 시대에서 네. 정말 최첨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직관적이고 뭔가 패널 이런. 네. 그 패드의 느낌을 확실하게 딱 가져온 게 헤드러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와, 예. 근데 진짜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거 페달 하나면 돼요. 아, 요거 요것만 보면 다 이것만 보면 거의 다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은요. 뒤에 아이오를 보면요, 보컬 부가 또 따로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캐논 꽂는 거랑 네. 볼륨이 따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이 있고요. 그 밑에 익스프레스 앰프라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했지만 앰프에 헤드에 연결을 하면 헤드에 앰프 스위치, 스위처까지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도 있고요. 토 페달, 익스프레션 페달 그리고 FX 샌드 리턴 다 있고요. 폰 단자 있고요. 아웃풋 여기서부터 이제 쭉 아웃풋이죠. 모노 그리고 여기에 그 TRS 라이트 레프트 캐논 잭으로 되어 있고 여기 미디 단자도 있어요. 인아웃. 그리고 여기 USB B타입 A타입이 다 있어요. B타입은 컴퓨터에 연결하셔요. A타입은 USB 꽂아 가지고 USB에 있는 곡이라든지 그런 걸 여기 다이렉트로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DC 인이고 파워북까지. 네.
진짜 없는 게 없는 아이온입니다. 진짜 다 있습니다. 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리듬인지 리든지. 네. 그러니까 리드에는 이제 그 공관계들이 더 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테이프 에코? 네. 그걸 껐다 킬 수 있는 거고요. 네, 코러스 껐다 키는 거고요. 이제 템포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얘는 리듬하고 리듬만 네. 여기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네. 우선 지금 여기에 보시면 1로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꾹 누르면 얘가 핸드 프리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아, 여기 삼각형 삼각형이 네, 파라미터 예, 네, 파라미터 다운 오. 업 네. 그리고 넥스트 슬롯 가고 핸드 프리로 가는 거예요. 발로만 다 프리뷰로 네. 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넥스트 슬롯 드라이브 그린어. 이렇게 코러스 피어 페이즈 앰프 네. 뭐 이런 식으로 발로다 발로 이 값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와. 네. 개인 값도 발로 조정하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와. 진짜 무대 위에서 기타를 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핸즈프리. 그래서 꾹 누르시면 됩니다. 와. 나갈 때는 엑시트. 얘 눌러도 되나? 이거 눌러도 되는데요. 네. 이거 눌러 터치도 되나? 아, 터치도 되네요. 무조건 되네요. 무조건 되는 거. 핸즈프리지만 터치도 된다. 무조건 된다. 터치는. 네. 네. 자, 얘는 꾹 누르면 핸즈프리 역할이 있었잖아요. 기능이 있었잖아요. 얘는요, 모드 역할이에요. 모드 기능. 그래서 지금 이 얘가 지금 네. 스톰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리듬하고 스톰프 모드. 네, 스톰프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발바닥 껐다 다 할 수 있는 모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꾹 누르면 이렇게 스톰프 모드로 얘를 할 거냐. 다섯 개의 리그로 얘를 할 거냐. 세 개 리그,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샌리스트. 그래서 샌리스트는 뭐냐면요. 누르면 하면 여기에 올 리그 그리고 기타 이런 식으로 투 네. 이렇게 넘어가는군요.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올, 뭐 기타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겠죠. 네, 그걸로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톰프 모드로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IR이 켜졌잖아요. 예. 네, 끄면? IR 끄고 우와 못 들어주겠죠? 못 들어주겠죠. 네, 야 좋다. 사운드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사운드가 여기에 프리셋을 어떻게 보냐면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셔서 프리셋을 봐도 되긴 하는데 네. 얘를 이렇게 내리면요 이렇게 프리셋이 쫙 있습니다. 이야. 우와. 네, 이거는 스테레오 메탈이네요. 와, 사운드 진짜 좋다. 사운드 진짜 좋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좋네요. 앰비언트 67? 와 이거 이렇게 꾸몄네. 파라랄로 해놨네요. 병렬로. 네. 로타리를 켰다 껐다. 네. 오. 아, 사운드 진짜 잘 만들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와, 진짜 너무 우와. 좋은데요? 네, 800 스택. 플랜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그러니까 프리셋 자체가 너무 좋아, 너무 잘 만들었어. 리듬으로 가면? 하다가 리드로. 와, 이게 너무 좋은데? 아, 이거를 사운드를 네. 멀티 이펙트의 그 감을 다 없앴어요. 아, 네네네. 진짜 진짜 아날로그 저 꾹꾹이 갖다가 만든 느낌으로. 네. 아,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페달을 밟으면서 스톰프 모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네. 스위치 모양으로 해서 네. 이렇게 네. 오.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호. 네. 그래서 딜레이 뭐 이런 것들. 리드 파랑색, 리드가 이제 파랑색이잖아요. 네. 그리고 색깔별로 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오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오호. 페달 AB.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블랭크,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만들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풋스위치들 예, 조정하는 거고요. 이게 저장하는 건데요. 네. 저장 그냥 세이브 해가지고 네. 뭐 여기 만약에 바꿔줬다. 리드 1에서 버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운드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네. 터치를 하면은 온이고 터치를 하면 꺼져요. 얘도 터치하면 온이고 네. 터치하면 꺼지잖아요. 여기서 켰어요. 네. 여기서 더블 터치를 하면요 안으로 들어가요. 네, 아. 더블 탭을 하면 그러면 이제 레이트랑 뭐 싱크들 이런 거 스피드네요. 스피드 이거 페이즈네요. 페이즈. 네, 스퀘어 페이즈.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코러스도 있고 퍼즈로. 아, 이거 오타 퍼즈구나. 볼륨. 뭐 이런 식으로 오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EQ.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를 누르면 켜져요. 아, 그걸로 할 때. 와. 와. 이렇게 꺼지고. 이게 그냥 터치로 다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해보면 돼요.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면 마이 리그로 가시면 이제 그게 아까 전에 네. 보이는 거고요. 네. 브라우저는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루프나 이런 것들 프랙티스 툴, 리그 이런 것들 USB에서도 여기서 찾아서, 옮길 수 있고 찾아서 옮기고 네, 컴퓨터처럼 네. 그리고 여기 드롭박스라고 있잖아요. 이게 블루투스로 연동이 돼요. 어허. 그래서 블루투스로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아하. 찾아가지고 네 드롭박스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 샌리스트 여기에는 이제 기타 샌리스트들이 있고요. 어디 있어? 샌리스트. 네. 기타인 복스. 보컬. 보컬. 그거에 그 세팅이 되어 있는 리스트들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베이스 샌리스트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리그를 여기다 넣어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프랙티스 툴이라 여기 하드웨어 어사인. 이게 아까 전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거 네. 이거 형태로 나오는 네, 거구나. 스위치 형태로 나오는 거. 네, 맞습니다. 오호, 막 옮기면 되고. 네, 이렇게 옮기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옮기는 거 얘기해서 나온 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눌러서 옆으로 하면 그냥 옆으로 옮겨져요. 아하. 이것도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지고. 오호. 그리고 얘도 뭐 옥타퍼즈, 얘를 XLR을 지우고 MXL을 싶다. 지우고 아, MXL을 지우고 싶다. 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저것처럼 해서 예스. 예스 누르면 없어졌어요. 와.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번 여기 빈칸에 누르면은 바로 또 나와 놓을 수 있고.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게. 자, 그리고 프레티스 툴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이게
USB로 내 곡을 할 수 있고요. 드롭박스로도 내가 연습할 곡을 넣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신곡이 나왔어. 그럼 내가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공연하기 전에. 그럼 그 곡을 넣어놓고 내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헤드폰 끼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곡이 플레이가 되잖아요. 뭐 이런 곡이 있다 봐요. 그럼 템포가 지금 너무 빨라. 만약에 그럼 템포를 템포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빠른 거 속주 연습하려면 템포를 천천히 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피치도 바꿀 수 있어요. 템포는 그대로. 아까 보컬 연습하기에도 되게 좋고 기타 연습하기에도 되게 좋고. 스탑하고. 와.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그렇죠. 이게 프랙티스 툴이라는. 오. 정말 말 그대로. 그리고 여기 튜너 있죠. 튜너. 네. 항상 튜너 키면 튜닝을 하게 되는 습관처럼. 자, 그리고 여기 메트로놈도 있고요. 오. 메트로놈 그리고 루퍼 기능도 있고요. 헤드러쉬 클라우드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또 세팅. 올려놓을 수 있군요. 네. 와이파이 세팅이 돼야 되고요. 펌웨어 업데이트 할 수 있고 USB 예, 트랜스퍼 USB로 바꾼 여기 하고요. 락 스크린 락 이거 터치 안 되게. 네. 그리고 앰프 클로너가 앰프를 모방하는 거죠? 네, 나중에 보여드릴 거긴 한데. 네. 앰프 우리가 IR과 또 캡처해가지고 뭐 앰프 시뮬이나 그런 걸 하죠. 시뮬에 네. IR 시뮬해가지고 캡처해서 그 캡처 본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내가 캡처를 해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사운드를 마이킹을 하든 앰프에 있는 데 값을 여기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세요. 이 사운드를. 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앰프 클론너입니다. 되게 신기한데.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2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이크 드라이 아웃은 이거는 이제 마이크에 대한 설정 값입니다. 마이크를 여다 보고. 네. 마이크도 보여드릴게요. 글로브 EQ 이것도 EQ 값. 네. 네. 전체적인 EQ 값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고요. 예, 글로브 세팅 여기 가시면 이제 뭐 USB,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거 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뭔가 편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냥 다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 핸즈프리 기능은 진짜 대단하군요. 아, 네. 핸즈프리. 그렇죠. 네. 네. 여기서도 튜너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로 쭉 누르시면 어허. 튜너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왜 튜너만 키면 튜너를 가지? 네. 그...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또 보이죠 화면에. 예. 이 빨간색을 누르시면요. 예. 여기에 샌리스트라고 아까 전에 우리 예. 그 메뉴 중에 있었는데. 예. 여기에서 기타로 지금 샌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예. 이거는 기타랑 복스 보컬. 같이. 네. 기타랑 복스 보컬로. 보컬 이펙터예요. 이펙터인가 봐. 그리고 여기는 기타 이펙터로 되어 있어요. 우와 그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우 재밌어. 그리고 여기는 복스만. 보컬만? 네, 보컬만. 보컬 이펙터도 종류가 많네. 네, 되게 많아요. 이건 베이스. 베이스. 네, 베이스 이펙터. 그러니까 이게 프리셋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많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다 기능인데. 네, 왜냐면 뭐 프리셋까지 뭐. 52개 정도의 릭이 있는 거죠. 아, 그럼 됐죠. 뭐. 52개의 릭. 우리가 또 만들어서 넣어도 한 100가지든 더 이상 만들어 놓을 텐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쭉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화면상의 기능들과 여러분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들 설명을 해드렸고요. 사운드도 조금씩 들어봤는데. 오. 저 2부로 넘어가서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있는 거를 앰프로 넘긴 다음에. 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기능들 설명하면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2부에서 봐요. 안녕.